SNS에 사람의 얼굴과 음란물 사진을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공포가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찰에는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영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적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공포가 학생들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가운데 광주에서도 관련 피해 신고가 처음으로 접수됐습니다. 10대 여고생은 또래 남학생이 자신의 사진을 이용한 음란물을 휴대전화에 지니고 있는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논란이 확산하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의 신원을 확인해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피해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사실관계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신고는 전남경찰청에도 2건 접수됐습니다. 이 밖에도 SNS 상에 드는 딥페이크 피해가 신고된 학교 명단이라는 출처 불명의 지도가 떠돌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SNS 계정에서 사진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비공개로 돌리는 등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부분이 사실 여부로 드러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응을 하겠죠. 학생들이 동요하자 시도교육청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누리집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피해 신고 접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한편 경찰은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는 물론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